일단 경기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와 동일하게 제공해드리는 한 개의 밀키트로 먼저 요리를 완성하신 분의 요리를 먼저 시식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정적 한 방 지금 시작합니다. 오! 선의 경쟁을 위해서 파이팅! 긴장돼.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도 중요하고요.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도 중요하게 됩니다. 약간 플레이팅도 좀 중요한 플레이팅 것 같아요. 중요. 예쁘게 담는 게 중요하죠.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자, 뭐 대놓고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대놓고.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가나요? 자, 체다 치치고요. 체다 치치고요. 그라나 바다 있고요. 파르마산 있고요. 모짜렐라 치즈, 컴온. 모짜렐라 치즈, 컴온. 기린박스 나왔습니다. 각종 치즈가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치즈 뻔하잖아,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지금 눈이 돌아가네요. 아,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바로 치즈가 안. 와 진짜. 자, 하지만 이 강호동 치즈 공격에도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호동 셰프 계량하고 계시는가요? 슈가. 슈가. 설탕 반 큰술. 단 거다 다. 물엿 아닌가요? 자, 물엿이 두 큰술 들어갔고요. 소스를 만드시나? 맞아요. 이번에 오! 간장. 간장. 지금 약간 단짠이네요, 단짠. 아, 진짜 우리가 강호동 씨의 이 요리는 예측이 안 돼요, 매번. 네. 네. 이너스페타토. 예상치 못하. 생선 넣어,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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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생선. 생선이 어떤 생선인가요? 그럼 받아. 기다릴게요. 네. 과메기 이런 거면 저 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뭐예요? 뭐야? 멸치. 멸치. 우리가 생각했던 멸치? 그 생선이 네. 아니었습니다. 멸치 아니에요? 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파스타하고 그 멸치 엔초비 네. 잘 어울리죠? 어울립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화 시켜서. 그렇죠. 멸치 볶음이랑 까르보나라랑 만나게 되면 이건 의외성. 약간 스페타토. 이런 스페타토. 스페타토. 그러니까 짭조름한 맛을 소금이나 치즈가 아닌 그렇죠. 멸치볶음의 짭조름한 맛으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자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굵기에 따라서 네. 식감 달라지잖아요. 이 같은 멸치도 다른 식감을 여러분들의 감 느끼게끔 다양한 어떤 식감의 퍼포먼스. 여기 멸치가 들어갔고요. 자, 멸치가 공개됐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는 우리 김준현 씨.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올리브를 지금 다졌어요, 그렇죠? 블랙 올리브, 여기 향이 좋거든요. 네. 거부감이 없이 잘게 다졌어요. 그럼요, 그럼. 베이컨을? 조금 우리가 부족했다. 맞아요, 맞아요. 베이컨, 컴온. 저건 올리브. 통으로 그냥. 맞아. 베이컨도 아까 너무 작기도 작았어요, 크기가. 근데 본질이 이제 밀키트니까 밀키트에서 결정적인 한방이잖아요. 모든 이 재료가 풍부하게 있다고, 저희 집 냉장고에는 늘 블랙 올리브와 한쪽 면에는 모두 베이컨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어떤 취향이세요? 저는 사실 궁금하긴 강호동 선배님께 훨씬 궁금한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맛있겠거니 하는 거는 이제 김준현 씨 걸로. 인간 본성을 건드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먹고 싶은 날엔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런 거 먹고 싶은 날엔 멋있어. 그런 날엔 그렇게 해줘야. 마스크 코에 붙은 거 아니에요? 왜 코에 붙지? 아니 너무 아까워. 하고 있을 수 이게. 매운 거 좋아하세요? 잘. 아니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워. 고추를 드셨네. 고추를 드셨네. 공교롭게도 고추를 들고. 제일 매워 보이는데 이거. 자, 기름에 멸치를 먼저 볶아줍니다. 퍼포먼스. 저 멸치를 잘못 요리하게 되면 딱딱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딱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예, 부드러운 거하고 딱딱한 거하고 두 가지의 식감을 들게 되는 면이 부드러우니까. 예, 면이 부드러우니까. 맞네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 친구를 좋다. 이제 조금 여기다 담아놨고. 멸치 맛있겠다. 더 바삭하게. 식감을 좀 달리주려고. 같은 멸치에서도 다른 식감을 내겠다. 네. 지금 냄새로는 이 멸치 냄새가 이겼어요. 맞아요. 아까 만들었던 계량해뒀던 소스를 넣습니다. 맛있는 농구죠. 그냥 간장 설탕. 이게 그냥 그죠? 이제 멸치 볶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주는 안 들어가나요? 우주는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멸치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섬세하기까지 하셔. 고추가 좀 들어가 좀 좋은데. 그럼 좀 넣으셔도 돼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가위 신고 지금 그냥 밥 반찬인데. 맛있겠다. 아 그거 먼저? 아 그거 먼저 잡고 각이 있습니까 이거 이거? 아 이게 향만 향 향만. 와 이건 반찬가게 멸치 멸치 그 아직 과정이니까요. 지금 마음껏 멸치 만끽하시고 여기서 행복하시게 되면 됩니다. 면면면. 저는 블랙 올리브랑 양송이를 넣고 레시피대로 후다닥 넣고 익히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아, 지금부터입니다. 나오나요? 아! 시작해요. 자. 아. 자, 체다 치즈가 아~ 들어갑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오늘의 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치즈가 들어갑니다. 칭칭뽀뽀. 칭칭뽀뽀. 와, 비주얼!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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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요! 오케이. 또 남았어요. 자, 그라노파다. 아, 뭐야, 이거? 맛있지. 그라노파나다. 그라노파나다치. 아, 어째 진짜. 들어가줘야 돼요. 퓨! 그라노파다 하나. 너무 멋있다. 들어갑니다. 베이컨 한 개. 아, 베이컨이요? 쑥 들어가야 돼요, 한 번. 갑자기 옆에서 베이컨 지금. 아, 컴온, 컴온, 컴온. 베이컨, 베이컨, 갑자기. 사실 또 베이컨 들어 맛은 있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파르마산. 파마산 치즈. 파르마산. 파마산 치즈. 파마산. 와. 우후. 아, 끝났다. 야,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야. 잠깐. 야. 아, 냄새만으로도 콜라가 한 1.5리터 땡겨. 아. 분명히 아까 두 분이 드시고 무언가가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자, 일단 네. 그러면 제가 네네. 면 말고 이 양념만 살짝 예. 아 부러워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아 꾸덕하다 약불로, 그냥 약불로 양념이 쫙 배게 아 더 들어가도 돼 더 들어가도 돼 더 들어가도 돼 더 미쳤어 아 저는 너무 많지 않나 했는데 아니야. 김준현 씨, 예, 예, 예. 이게 행복해지네요. 아, 맞아, 맞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요. 아,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이 예. 올라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느끼함과 느끼함이 만나면 긍정의 고소함을 만나요. 맞아요. 전 느꼈어요. 그럼요. 선생님, 전 느꼈습니다. 아,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아, 가만. 아, 미쳤습니다. 아, 이게 가만 싶은 너도 뚱뚱해져라. 아, 뚱뚱해져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믿습니다. 이 100kg 태어나. 야. 하지만 건강해야 돼요. 네. 오, 저 오빠 돌리는 거 봐. 색깔 봐라. 자, 일단 김준현 씨 요리가 먼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된 줄 알았죠. 아닌가요? 여기 아니야? 모차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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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차렐라. 다 모든 치즈가 다 나가는 거죠. 컴온. 저게 사례를 녹잖아.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미쳤다. 미쳤다. 맛있어서 미쳤다. 아. 네, 이제 살짝 돌리겠습니다. 자, 렌즈로 들어가고요. 자, 지금 김준현 씨가 많이 치고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자, 지금 강호동 씨는 예측할 수 없게 물 두 개를 끓이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는 면을 끓이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네. 하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 근데 요거 이제 식초를 진지하게 하신다. 식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식초? 여기다 지금 우리 뭘 할지 모르겠거든요. 물에 식초를 넣어? 이거 뭐지? 여기다 뭘 넣으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달걀을 섞을 것 같은데요. 달걀이요, 갑자기요? 갑자기. 어? 이 상태로요? 쳤어요? 어? 계란말이 갑자기. 자, 이거를 들고. 오우. 아, 어떻게 저는 수많은 요리하는 모습을 봤지만 강호동 씨의 이런 느낌은 오, 너무 신중하네. 모르겠어요. 뭐 약간 수란 만드는 건가요? 어? 뭐 약간 수란 만드는 건가요? 어? 수란. 아 대박. 와 저거 고급 스킬인데. 지금 식초를 넣고 단백질이 딱 붙는단 말이야. 아 뭔가 진짜 전문가처럼 하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성공하기 힘드시거든요. 준현 오빠도 계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오빠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예쁘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준현 씨 요리가 완성됐나요? 가운데 유정란의 노른자를 올립니다. 아~
따라한 것 같은데 약간. 활용 전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 당연하죠. 그럼 아, 원래 레시피 있던데. 강호동 씨 달걀을 보고 갑자기 제가 달걀을 먼저 네네. 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먼저 왔어요. 자, 와 완성됐습니다. 오. 아, 후추 안 뿌렸다. 어. 오. 아, 이거 진짜 끝판왕이다. 이거 끝판왕이다. 이거 끝판왕이다. 진짜 와인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요리의 부재는 치치포포 부재는 치치포포. 1년에 딱 한 번. 자, 이거 한 번 섞어서. 1년에 딱 한 번. 오. 잠깐만. 이게 막 어디 가면 되게 막 그 꼬릿한 냄새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거든, 진짜. 진짜 우리가 치즈 냄새가 강하면 꼬릿꼬릿하다 그러잖아요. 오우 씨. 오이. 오이씨, 오이. 컴온, 컴온. 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건 내가 먹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아, 아 진짜요? 꼭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 어, 냄새는. 자, 드셔보세요. 냄새만 맡아도 살찐다. 진짜. 맞죠, 맞죠. 냄새가. 아니, 근데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서. 엄청 고소해요. 기대감이 너무 커서 지금.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와, 느끼함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약간 치즈만 넣었을 때 느끼할 수가 있었어. 근데 계란을 넣으면서 이게 비벼지면서 고소해진 맛이 산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와, 이렇게 먹다가는 금방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 차라리 이거 먹고 조금 더 일찍 가겠다 이런 약간 딱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완성 한번 바라갑니다. 이제 완성 한번 바라갑니다. 네. 아. 아. 어우. 잘 어울려. 바빠, 바빠. 처음 먹어보는 파스타 맛인데. 약간 피자에 도우 빼고서 위에만 떼서 올려서 버무린 느낌이죠. 즐겁다. 너무 맛있어, 진짜. 자, 오늘까지 안 해줘, 식당관. 저의 결정적 한 방이 이겁니다. 아, 저거 대박인데. 자, 과연? 와! 와! 아, 내가 왜 술안 생각 못했지? 와, 멸치를 와, 보신다 보신다. 바스락 바스락. 오, 이거 와.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강호동 씨의 파스타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죠? 그걸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갈라야 될 거야. 자, 슥 갈라요. 양쪽을 한 번씩, 아니, 한 번씩 겉에만 흰자를 싹. 와, 너무 이쁘다. 아, 이건 근데 너무 예뻐요, 플레이트. 너무 예뻐. 어, 멸치랑 딱. 오. 약간 특별한 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멸치 소라는 하나 더 드릴까요? 토핑을 좀 더. 조심해. 멸치 갖고 와 갖고 오지. 오 맞춤형 셰프. 아 이렇게 아 너무 맛있겠다 멸치. 아 이름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아 되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배려가 이렇게 잡았는데 고추가 잡혔거든요. 매운 거 싫어하신다니까. 와 진짜 아~ 멋있어. 아니 근데 이런 게 사실 점수가 저는 약간 좀 감성적이어서 이런 친구가 약간 어. 아 그냥 생각난 대로 했을 뿐인데. 저희 약간 미슐랭 그런 데 온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네. 와. 약간, 약간, 오. 미슐랭. 어, 맞아요. 약간, 약간, 오. 지금 갑자기 힙합 씨가 먹다가, 어? 와. 멈췄어요. 이건 미친 게 아니라 그냥 타목타불 위에 팍. 우와, 끝났네.
않고 아니, 최고의 어때? 어떤 생각지 못한 맛이며 근데 이나스페타토를 이나스페타토 아니 맛이 어떻길래? 와 이 멸치볶음이 아 기린 박스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길래? 아니 어떻길래? 와 확실히 연륜 있는 똥보들이 와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어 근데 심준현 씨도 한번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죠? 아 참나. 아니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이 술안이 그 포인트 딱 그 맛을 부드럽게 해줬어. 얘가 다 섞어줬어 술안이 이 모든 재료를 연결고리가 됐어요. 아니 누가 음식 먹다 기립박스 치는 건 처음 봤어요. 난 사실 음식 먹다 기립박스 방송 뭐 다 통째로 처음 봤어. 아, 저 어지마서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아니 안 일어나지. 어 이게 약간 좀 우리네 인생 같아요. 뭔가 이게 멸치가 약간 튀겼으니까 날카롭잖아. 근데 그럴 때 또 부드러운 게 들어오면서 인생이 그냥 마냥 힘들고 거칠지만은 않다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약간 어.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고 한국의 대표의 맛과 이탈리아 대표의 맛이 정확하게 어우러져요. 멸치볶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짜 어머니가 해줬던 추억의 음식인데 아 멸치볶음도 우리가 음식 아니고 요리가 될 수 있다. 어. 반찬의 재해석입니다. 아, 이게 익숙하니까 또 너무 어렵네요. 자 일단은 즐거운 상상 채널